작은 풍랑을 만나서 바다를 표류하는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아우성치고 소리치는 그 선원들. 그런데 마침 자기 근처로 한 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그 배를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우리 배에 마실 물이 떨어져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때 지나가던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떠 있는 그곳은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그 물은 마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사실 내가 지금 강에 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왜 안 되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집안은 이 모양이고 내 사업은 왜 이렇고 내 자녀들은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불평이 있고 이걸 봐도 왜 이러나, 저걸 봐도 왜 저러나 이런 게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입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우선 내 신앙의 모습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엔진이 붙으면은 뭐 소리도 나고 시큼한 연기도 나고 앞에서 그 발밖에 달아오르면서 연기가 나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 보면 엔진이 오바이트 했다고 그러죠. 엔진 오일이 부족하든지 물이 냉각수가 부족하든지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고장이 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상이 생기면은 아 자동차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모르면은 카센터로 정비 공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평안하고 즐겁고 찬양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나고 이럴 경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선 내가 내 영적인 모습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불평과 불만스러운 존재로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새 차가 나올 때 고장난 차를 만들어서 버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길 때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고장이 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에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해져야 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잖아요. 어느 음식을 내가 여행하다가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소문 냅니까? 냅니까? 소문 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왜 음식 맛이 좋습니까? 정성껏 최고의 준비물을, 음식물을 준비해서 손님을 정성껏 대접했어요. 서비스가 나빠서도 안 됩니다. 서비스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음식은 괜찮은데 서비스는 엉망이더라. 거기 있는 종업원들, 일하는 사람들은 영혼 불친절해.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없어져 버립니다. 좋으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도 제일 좋은 목사가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제일 좋은 장로님이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최고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너무 멋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편의 없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해주신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 사랑하고 내가 조금 실수해도 한마디 한마디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이런 권사님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 내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병들어 있으니까. 병들어 있으면 병든다, 병들었구나라고 얘기하고 도살처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작지만 뭐 교회를 사이즈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큰 교회 가보세요. 가가지고 뒤에서 목사님 얼굴 한번 봤다가 보일랑 말랑 합니다. 아마 스크린 없으면 얼굴에 뭐 눈썹이 뭐 뭔지도 잘 안 보여요. 그러잖아요.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고 예배 끝나면은 내가 먼저 차 꺼내갖고 가야지. 주차해 놓은 것 때문에 빨리 나가요. 그것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크면 식사하기도 힘듭니다. 함께 얼굴 보며 웃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더 재미가 있어요. 더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서로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의 권세, 평강의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웃어야 돼요. 내가 옆에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야 상대방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의 강, 평강의 강, 행복의 강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그걸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비행기를 타면은 여러 가지 스튜어디시 분들이, 아니 승무원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시죠. 그런데 그걸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걸 주라고 그러면 돈을 또 내라고 그럴까? 모르니까. 그럼 모든 것은 비행기 표를 살 때 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 잔 마셨는데 또 한 잔 주라고 그러면 또 창피한데, 아, 뭐가 창피해요? 10잔이고 100잔이고 다 마실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담이 돼가지고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누리지 못하면 불편해요.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유령 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어느 날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아기 꽁치가 엄마 꽁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꽁치가 물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바다는 넓다라고 얘기했게 있어요? 글쎄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마 꽁치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니면서도 이게 바다인 줄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바다인 줄을 모르고. 바다 속에 살면서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세 앞에서 이스라엘과 사울 임금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일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몹시 불쾌합니다. 그럽니까? 아니 이제 조그만 레기를 골리앗 한 명 죽였다고 더 높이, 왕보다 더 높이, 차라리 다윗은 만만히요라고만 했으면 괜찮은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자기 이름을 거론하니까 기분이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냐고 잘했다고만 해주면 된 건데 자기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는 작고 다윗은 많다, 높다라고 얘기하니까, 크다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성공이 바로 위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으면 축복해주고 정말로 축하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영대 권사님 다음 주 임직하는데 권사님이 되시면 축하하고 정말로 좋은 일인데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공이 이만큼 높아지면은 공격도 이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대방이 많은 것 갖고 있으면 나도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공격도 더 세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평신도로 살 때와 황중 직분자로 살 때 공격력은 배가 된다는 사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더 크게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큰 걸로 공격하지 않으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마귀가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공격 안 해도 내 편이거든요. 이제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귀신이란 놈을 보내가지고 찔빡찔빡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황존직부 집사가 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면요. 더 큰 것들이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사람만, 집사님 한 사람만, 권사님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문제가 엄청 크게 생겨요. 그러나 이제 교회 나오신 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요. 그 교회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항존직 중에 한 명만 문제 생기면 교회는 큰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만큼 크기 때문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항존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혹시 내가 공격당했다면 그것을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축복이 한잔 높아지면요. 시험거리도 한자가 더 높아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내가 정말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헌신하면은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시험거리가 더 세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귀의 정권입니다. 왕위를 빼앗길까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이 일은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려서 광기를 부리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두 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함정에 파놓고 헐몸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후에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게 만든 것과 같은 것이죠. 다윗이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과 원수 추격자를 피해 다니다가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엔게디 동굴 속에 숨게 됐는데 오늘 그 지친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가드왕 아기스 곁으로 도망을 가서 자기를 죽일까봐 미친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에, 왜 그렇습니까? 가드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블레셋 군대지만 골리앗을 거느리고 있을 때는 그 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말하자면 큰 거인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까? 사해 근처 엔게디 동굴에 숨어 지내다가 사울 임금 일행과 맞부딪힙니다. 이 세상 혼자 사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뭐냐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기는 한 마리 벌레에게도 대적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사업가에도 대적이 있고 정치가인 대통령도 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적이 더 세집니다.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급 정도 돼야만이 맞짱 뜹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게 한마디 팍 하고 나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학규 씨가 한마디 하면 감옥에 안 갑니다. 그만큼 세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요. 세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악한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질병도 상처도 죄도 죽음도 두려움도 나의 대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적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대적이 한 명도 없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평탄한 길로 그냥 걸어만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나 오늘 데려가십시오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적을 만나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성도는 그 악한 환경과 대적을 돌파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돌파의 능력입니다. 시편 27편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안에 무려 21번이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쓰여집니다. 또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40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갖 대적의 신음에서 쫓겨 다니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을 쓰고 있다는, 기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는 분이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도 캄캄하고 내가 있는 이 현실도 동굴처럼 암흑처럼 어둡기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지금 금방이라도 잡혀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돌파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기도만 하였는데 여호와 앞에서 원수가 꼬꾸라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하나의 다윗으로서는 아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왜요? 쫓겨다니고 있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죽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평안한 일상 속에서 쫓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다윗의 부탁과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겨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 그런 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고달프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부간에 있으면서 내가 더 힘들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짐은 다 똑같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짐을 여기다 머리에다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에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요령껏 잘해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룰루랄라는 편하게 갑니다.
그러나 그걸 아주 복잡하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요, 똑같이 걸어가면서도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의 짐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짐이 엄청 무겁다면 그 사람은 못 가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나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가, 나 여기서 죽겠어라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자살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못 찾았을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짐 들고 죽게 나오면은 우리 주님이 가볍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짊어지신다고 해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입니다. 다른 나라는 아직 조사를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이분들이 제일 오래 살고 있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어요. 저 그 다음에 정치가 뭐 법조에 뭐하는데 70, 60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있고 모든 걸 짐이 있는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니까 장수의 축복을 우리나라에서 누리며 살고 있다고 통계로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답답이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짐을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사람, 슬픔이 없던 사람,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100살이 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그러죠? 왜 남자들이 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자랑 얘기합니까? 힘들었으니까.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어쩐데, 중학교 때 어쩐데 하는 사람 없습니다. 딱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제일 힘들고 수고하고 땀 흘려본 적이 군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봐보세요. 그분들은 그때 어렸을 적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웃는 얼굴 뒤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넓은 가슴 속에도 홀로 가슴치는 아픔, 인간관계에 걸쳐 그 갈등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그것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겠다,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모든 한계,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풀어야 될 짐, 그 풀어주시는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첫째는 예수님은 죄의 짐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법 없이 다 살아, 이런 사람 종종 보는데 제일 흉측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죄 없는 사람은,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는 하나님과 같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로 질병의 짐을 돌파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고통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다. 암에 걸리면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벌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기 하나만 와도 어떻게 나서보려고
예를 씁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은 생명을 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가정에 남편이 병들면 행복이 깨져요. 엄마가 병들면 가정에 힘이 없어집니다. 온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병원에 입원했어도 온 가정이 비상사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한 달만 입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그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병을 퇴치하려고 지구가 생긴 이래 수천 년간 약초를 찾아 헤맸고 약을 개발했고 병을 치료하려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환자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질병의 짐을 지고 와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게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질병의 짐은 풀어져라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가난의 짐을 돌파하시는 분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국민소도 2만불, 3만불 이상 되는 나라 색칠해보면요, 예수님 믿는 나라들입니다. 다. 안 믿는 나라들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껍데기 뿐이에요. 여러분, 아랍 지역에 지금 뭐 이슬람 지역이 있는데 뭐 부자라고 생각하죠? 속에 껍데기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몇 명만이 부자일 뿐이지 국민들은 엉망입니다. 국민들은 엉망이에요. 그게 지금 아랍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이제 지금 하나하나 보이잖아요. 뉴스가 나오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도층만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는 그 물질적 풍요로 인하여 도덕적 타락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도덕적 타락으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도덕적 타락이 오면 그 나라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의 능력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이후의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지구가 오늘 종말이 온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또 내 눈에 정말 보기 싫은 것들 많이 있어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안에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기 싫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짐을 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보기 싫은 것 갖고 내게 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안경 하나 줄 테니까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라. 다시 한번 바라봐라. 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봐라 이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아버지 것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갖고 나가서 창기와 먹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 왜 옷을 입혀줍니까? 왜 가락지를 끼워줍니까? 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불려줍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너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안경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라. 일명 어른들이 하신 말씀, 너도 예 낳고 살아봐라. 너가 아버지가 돼봐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내가 불만이 생길 때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탄성과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은혜가 돼요. 감사해요. 내 입술에 감사만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체질 변화가 돼야 돼요. 감사만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안 좋은 걸 받아, 아, 저건 내가 그냥 해놓으면 되지. 내가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볼 때, 어? 이게 분명히 고장이 나 있었는데 고쳐졌네? 이게 흐트러졌었는데 반드시 됐네? 야, 정말로 좋다. 누군가가 해놓았구나. 감사가 돼요. 그리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참 멋지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서른 살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 동네에서 큰 아이가 괴롭히면 엄마 하고 찾습니다. 엄마 도와달라는
일어난 일입니다. 밖에 나가 놀던 아이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은 들어올 때 울면서 누구를 부르고 옵니까? 엄마 하면서 울면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나 몸을 이끌고 실패한 몸을 이끌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옵니다. 하나님을 푸른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교만한 자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오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큰 개들입니다. 사람이 지나가, 애들이 지나가면 왈왈왈 짖고 막 괴롭히는데요. 호랑이 한 마리 딱 등장하면 그 개들은 다 도망갑니다. 아마 묶어놓은 개들도 절대로 못 끌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끌려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 앞에 왈왈왈 짖는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강아지들이에요. 강아지는 절대로 안 도망갑니다. 그 앞에서도 짖습니다.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초청에 응하셔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을 주장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영접한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놓아도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준비해 놓았어도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승리가 세상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됩니다. 평안한 교회 생활이 온갖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힘이 됩니다. 거기서 즐겁게 제사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더러운 욕망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곳에 돌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때는 왁작지껄할 수도 있고 또 조용히 그 겸손하게 조용하게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조용히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찬송하며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얼굴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반듯하게 살아고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주렁주렁 잎사귀가 맺혀서 정말로 야 저 나무 좋다 이 얘기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한번 봐보세요. 어디 교회 장로님들 어디 교회 권사님 어디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보세요. 열매까지 맺으면 금상첨화 우리 성도들은 그 열매까지 다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썩어서는 안 됩니다. 썩으면은 손가락질 당합니다.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열매가 썩어서도 안 되고 또 새들이 와서 벌들이 와서 쪼아먹기끔 해서도 안 됩니다. 보호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죄를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영혼이 한창 맑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기도의 권세가 강해짐을 느껴야 됩니다. 이 죄를 이길 힘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강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껏 마셔야 되고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 가만히 누워서 아 목말라 아 목말라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 떠서 죽기만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삼킬 것처럼 덤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근심과 걱정과 그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돌파하고 그래서 그 돌파의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그 속에 있으면서 누리지 못함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이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끔 만드는 시험거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돌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